절기 입동이자 일요일인 오늘은 원활한 대기 확산을 보이겠습니다.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. 원활한 대기 확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 이어지겠습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.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. 남부지방의 미세먼지도 대체로 좋음 수준 이어지겠습니다.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. 강수의 영향과 원활한 대기 확산을 보이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. 당분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잦겠고 또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요.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.